이건 전화위복이다. 이거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탄핵 피하려다가 한동훈이 탄핵되게 생겼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든 것이 민주당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막 보수 언론들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탄핵을 남발한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75년의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헌법이 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최초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 9월 달에 민주당이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간첩 사건이 국정원이 중국에서 북경으로 출입경하는 사실에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시원 검사 등이 갖다가 이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출해서 무죄가 됐는데 무죄가 되니까 별건으로 외환관리법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달러 같은 걸 송금한 외환관리법 위반 행위를 유우성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걸 다시 캐비넷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보복적인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돼서 본안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유우성 간첩 관련된 이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보복기소입니다. 이 보복기소 담당자가 안동원 검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소추가 된 거죠. 정말 너무나 잘했고 했는데 이번에 이 두 명 검사, 네 명을 원래 김용민 의원이 신청했는데 지금 두 명은 빠지고 두 명만 한 거잖아요. 이정섭 처장과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뭐 정치적인 뭐다, 뭐 사법질서 뭐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언론 여러분, 조중동 논설위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 상식적으로 75년의 헌정사에서 검사를 딱 한 번 탄핵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증거 조작을 하고 공소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사람에 기소시켜서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33명이 넘더라고요. 수많은 그러하기는 범죄적 행위를 일삼는 검찰에 대해서 국회가 딱 한 번 기소행위를 가지고 탄핵 남발입니까? 탄핵한 걸 가지고 여러분 그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검사 손준성 탄핵 소추안을 제가 원본을 받아왔어요. 다 언론에 나왔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드리자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정보정책관은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옛날에 우병우 씨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정책관으로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검은유착 제보자의 정권 내용들 판결문을 수집을 하고 이게 조회를 하고 그리고 김웅이라는 국민의힘 출마자, 뭐 옛날 검사였죠. 이 변호사인 김웅 그 총선 출마 예정자한테 협력을 해서 이게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고 이것이 현재 공수처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내용에서 제대로 탄핵 소추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이정섭이 최근에 이번 국정감사 때 김우겸 의원이 이제 폭로를 해서 알려진 그 사안처럼 재밌는 게 이정섭 검사가 김학의 재판에서 김학의 씨에 대한 공소유지 검사였습니다. 즉 김학의 씨를 피고인 한 공소유지 검사였는데 김학의 씨가 갑자기 이제 야간에 출국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국을 긴급 출입 출국 금지 조치를 했던 것 때문에 직권 남용에 관해서 당시 조국 수석 밑에 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출입국 관리 본부장 그리고 담당 검사 이 세 사람을 직권 남용으로 이 윤석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2심에서 무죄 판결 났다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사람들이 왜 무죄 판결이 났느냐? 김학이라는 사람이 일반 자연인이 갑자기 나가려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권 남용죄가 되겠지만 김학의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뇌물 관련 의혹들 때문에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의 그런 범죄 혐의를 파악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내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곧 입건이 돼서 이제 구체적 상황에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출국 금지 시킨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식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또 이정섭 검사가 수사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도대체 이 검찰이 제정신인가? 김학의가 잘못했다고 김학의 피고인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를 김학의 사건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게 만든 것은 이 검사의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해충돌이고 그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위장 전입 신고했다가 아시다시피 자기 이 지금 처가가 골프장 사장인데 사실 이 제보가 김학의 의원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부에 처남과 처남 그 처남의 부인과 여러 가지 그런 내부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제보를 통해서 생생하게 카톡 문자부터 이런 게 김우겸 의원에게 제보가 됐기 때문에 이 내부의 내밀한 상황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스키장 리조트에서 이 재벌 그룹의 어떤 간부 임원들로부터 이렇게 가족끼리 접대를 받았다는 게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사진까지 확보돼서 보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 선배란 분은 조국 형사 재판에서도 공소유지 검사로 활동을 했고, 또 문제는 김학의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학의의 공소 담당을 했던 이전 선배가 공소 담당을 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이 검사들이 어떻게 공소를 했기까지 해서 이렇게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일부러 어설프게 수사를 해서 무죄를 지금 방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의심한 게 검사들이 자기 편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얼기설기 그냥 어설프게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사실상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파인 이런 사람들, 뭐 이재명,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참빛으로 빛을 빚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작하고 안명숙 사건처럼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정섭 씨가 기소를 했는데 김학의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최모란 사람의 이런 증인이 있었는데 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모란 사람을 증인 신문 전에 미리 검사가 면담을 하고 사전 접촉을 한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공판 중심 증인인데 왜 검사가 이 중요한 증인을 법 재판하기 바로 직전에 소환해가지고 따로 만나냐. 따라서 이 최모 씨라는 검사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김학의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될 이정석 검사는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는 것이고, 일부러 이것을 유도해서 김학의 무죄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자칫골을 터뜨린 걸로 의심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정석은 조국 형사 재판 때도 공소 유지 검사로 있었는데 조국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2020년 6월에 2회에 걸쳐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소추자 이정석 검사의 법률 위반 행위가 드러났는데 검찰은 그러면 이제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자체 비리에서 자체 내부에서 징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은 소추권, 탄핵 소추권의 낱말이 아니냐. 즉 결국 수원지검 차장검사로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 피소추자 이정석 검사의 법률 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에 관련한 조사나 징계는 하지 않은지 오히려 피소수차를 차장검사로 영전시키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체 징계에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 소주권을 기소를 했는데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자체 내부의 징계를 기대하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징계를 해야 될 검사를 검사장, 차장검사를 승진시키는 검찰에 어떻게 내부 징계나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에 버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